안녕하십니까. 신유 취미분재입니다. 아, 이 나무는 1년 전에 올렸던 산 달의 나무인데요. 이것이 지난 겨울에 부분 추위에 못 이겨서 잎이 나지 않은 그런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. 이것을 그런 죽은 가지 같은 것을 정리를 하고 손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가지가 다 죽었네요. 죽은 가지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. 얼마나 추웠는지 이렇게 분이 얼어 터졌습니다. 다 죽어버렸군요. 에이구. 이 가지도 죽은 가지입니다. 자, 철사 제거를 하였습니다. 네, 죽은 가지를 제거를 시키겠습니다. 여기도 죽었군요. 이 동네가 살았어야 되는데 이 동네가
안 좋네요. 아깝네요. 다행히 너 부분이 살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수심 대신에 요 가지를 수심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. 이것이 수심이 되었습니다. 여기도 죽었네요. 아, 이것은 너무 길어서, 이 정도로 잘라주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일단은, 입을 따놓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는 새로 나온 잎이기 때문에 따지 않고 살려 놓겠습니다. 오늘이 8월 9일입니다. 잎따기는 6월, 7월이 적합한 시기입니다. 잎이 다 따졌습니다.
이 가지가 주심이 되고, 이 가지는 돕히겠습니다. 이 가지를 여기서 눈세 개만 남겨놓고 자르겠습니다. 이 가지는 필요가 없겠습니다. 등쪽에 붙은 가지가 아니고, 안쪽에 붙은 가지이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.
자, 죽고 남은 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. 그런 대로 보기가 싫지는 않습니다. 여기서 가지가 좀 튀어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이 상처 보호제를 발라보겠습니다. 자,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. 여러분, 그 모양이 어떻습니까? 여기서 가지가 또 다시 나게 되면은 좀더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. 자, 지금까지 잘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"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." 구독을 하신 분에게는 제 차로 구독을 두분 하게 되면은 구독 취소가 됩니다. 구독하신 분은 안 하셔도 되고요.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. 구독을 안 하신 분은 구독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.